자, 두 번째 곡도 바리톤 박용환 독창현 실황입니다. 24곡 연가곡 겨울 라그네 가운데서 21번째 곡입니다. 여인숙 들을게요. 첫 곡으로 들으신 동결 이후에 길을 떠난 청년은 갖가지 죽음의 이미지를 봅니다. 여인숙 역시 죽음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무덤을 보고서는 자신이 묵을 숙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덤과 여인숙. 길이 나를 무덤으로 이끌어갔다. 여기 머물러야겠다고 홀로 마음속에 생각했다. 이러면서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베르트가 겨울 라그네 연가곡을 쓰고 그 다음 해 가난과 병마 속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아마 이 곡을 쓸 무렵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바리톤 박영환과 피아노 국정 연주로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라그네 가운데 21번째 곡입니다. 여인숙 감상할게요.